네. 아, 채팅창에서 네. 장이 안 좋은 건 이해되는데 네. 네가 왜 피곤하냐? 밑으로 너는 왜 그렇게 처져 있냐? 제가 오전에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지금 네. 많이 회복됐는데 네. 그래서 병원 좀 다녀오느라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 날카로워. 덩달아서 그랬네요. 저도. 우리 시청자들은 참 날카롭고 말을 안 참으셔. 텐션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좋아합니다. 네. 네. 자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를 모시고 한국은행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기자들이 매일 거기로 출근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일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네. 재택근무를 하는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예.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자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기자실도 좀 폐쇄 그것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제 폐쇄는 안 하고 예, 그 업체 그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예, 예, 예. 그러나 많이는 안 나온다. 네, 네. 요즘 다 그렇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한국은행의 분위기를 좀 보려면 한국은행에 있는 임직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쵸. 만날 네. 기회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통 취재를 합니까? 그래도 뭐 코로나라도 전화해서 네. 만나자고 하고 그래도 한국 예민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밥은 만나자고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설명 잘해줘요. 아 한국은행은 정말 친절해요. 정말? 제가 진짜 여러 출입처를 다녀서 봤습니다만 네. 한국은행 분들처럼 친절한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리에 계셔. 맞죠. 자리에 계시고 진짜 어려운 걸 물어봐도 정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그죠?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네. 정말 그쵸. 많이 공부하는 출입처. 맞아요. 최근 보통 언제 언론사에서 금통위 앞두고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통 합니다. 네. 그렇죠. 올릴 것 같은지 안 네. 올릴 것 같은지. 네. 그런데 조사는 뭐 언론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 6대 4 또는 4대 6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달 15일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장 내정자이신 고승범 금통위원께서 예. 소식을 내셨고 네. 본인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네. 내용을 보면은 왜 금리를 안 올렸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셌죠 네. 그때. 예. 그리고 7월 말에 또 홍남기 부총리가 네. 그 부동산 담화를 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8월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좀 지났나요? 한 달 조금 더 지나는 시간 동안에 예. 우리가 좀 많이 변했던 게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이고 그랬죠. 예, 끊기지가 않고 거리두기도 뭐 4단계 더 강화되고 연장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이끄는 게 중국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네. 반도체 영향도 받는데 네. 두 가지 모두 약간 생각보다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않지 않냐 그게 둔화 우려가 있거든요. 좀 나왔죠. 그게. 예. 그리고 미국도 할 건 알았는데 조금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주가도 떨어지고 원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연내에 금리를 올릴 건데 결국엔 8월이냐 10월이냐의 문제인데 8월 아니면 10월입니까? 예, 예, 예. 아, 11월 12월에는 금통이 없어요? 11월에 있습니다. 그럼 네. 11월에도 올릴 수 있죠? 아, 예, 그렇긴 하지만 8월, 10월, 이제 8월, 10월 예, 주로 예, 이제 8월 아니면 중간인데. 10월이다 이렇게 많이 예, 예상을 예,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왕 올릴 거면 뭐하러 2,000명대, 1,000명대 올리냐. 10월 가면 조금 더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요즘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8월, 10월 언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여기서 주인장 브리핑 했는데 네. 금통이 한 이 정도 제가 통화한 어떤 분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8월에 안 올리는 건 진짜 이상한 거다. 그 정도로 그때는 거의 말로만 들으면 올린 거나 다름없는 올린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저희도 막 기사 쓸 때 예, 제목에 막 금리 동결이라 쓰고 뭐 금리 인상이라 뭐 읽는다 약간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저도 취재할 때 증권사 어떤 채권 애널리스트께서는 역대급 금통이다. 역대급 매파적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통틀어서 가기가 한 달 반 동안 약간 분위기가 진짜 8월에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 이런 예, 예, 얘기네요. 네. 예. 저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네. 굳이 그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전의를 불태울 필요가 있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그냥 올리면 올리는 거고 뭘 그렇게까지 예고를 해? 심지어 뭐, 그러니까 뭐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후 있다면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거의 뭐 뛰두르듯이. 그래서 들은 생각은 이제 왜 그랬을까 싶어요. 굳이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치료를 네. 했어도 네. 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네. 다만 그전에도 보면 들은 얘기로는 올리려고 분명 우리도 마음 먹고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안 따라오고 무시하더라. 네, 에이 맞습니다. 어떻게 올려?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놈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빨리 좀 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약간 좀 오버가 나왔던 것 같다는 해석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8월 말에 이번 금통위에 내기했죠? 아, 그거 안 까먹고 있었어요. 네 개죠. 저는 이번에 안 올리거나 못 올린다. 네. 안승찬 기자는 올린다. 네. 네. 아, 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며칠입니까? 26일입니다. 8월 26일에 네. 아침에 결정 나잖아요. 네. 네. 만약 올리면 제가 틀리면 그날의 백브리핑은 제가 다 하는 걸로. 아. 안승찬 기자 반나절 휴식. 아. 만약 제 의견, 제 예상대로 못 올리거나 안 올리면 네. 안승찬 기자는 노래를 하는 걸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좀 이상해요. 저는 아마 노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분위기는 그 좀 달라지고 있다. 7월에 그 분위기로 봐서는 8월엔 당연히 올리는 거지. 네. 였는데 10월에 올려도 되지 않냐? 코로나 확산되는 것도 있고. 코로나 확산되는 거 말고 또 어떤 이유 미뤄진다면 어떤 미뤄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미뤄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하느니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미국 네. 테이퍼링 시장 안정 예.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채권은 사는데 주식은 팔고 있고 네. 원화는 네. 계속 약세 가는데 네. 네. 꼭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유동성 어차피 금리를 인상한다는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그렇죠. 개념이니까 예. 주식시장 예. 금융시장 안정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뭐 농협은행에서 주택 은행들 이제 주택담보대출 네. 연말까지는 네. 안 해준다면서요 그냥. 네. 그러니까 너무나 과감한 돈줄을 어떻게든 재겠다라는 네. 사실은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직접적이고 가장 센 건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안 나서도 된다? 우리 그러니까 여유를 줄 수 있다. 아니 그거는 또 똑같은 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패키지다 패키지. 네, 그래서 패키지를 묶여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 통제도 강화하고 규제도 강화하고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패키지로 간다는 맞습니다. 해석도 네. 있고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 규제를 강화해 주니까 하느니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여유를 주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또 다른 해석은 지금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국토부나 청와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내 탓은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게임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막 올려놓을 것이다. 올렸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뭘 더 하겠냐. 이 버블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뭐 부동산이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요즘 조금 들리는데 우리 네. 기분 많이 안 좋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선을 다했다. 지금 대출 안 해준다고까지 하지 않았냐. 뭐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냐. 뭐 그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뭐 국토부도 이런저런 공급 대책 내놓고 있고.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공급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 수요를 막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줄잭이 강력한 것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요즘 있다. 근데 환율이 많이 오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주식 팔고 나가는 뭐 이런 물량 등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환율만 보면 근데. 올려야 되죠. 네.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은 예, 그렇죠? 막으려면 근데 항상 우리가 교과서대로는 되는 건 아니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환율을 예전보다 너무 정부에서 오래 놔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개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래까지 놔두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개입도 작고 그러니까 환율 이렇게 용인하다가 금리를 올릴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뭐 그런 해석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멋있네, 아, 네,
그 하나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금통위원들이 사실은 그냥 월급 받는 분들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제 스스로의 논리가 있을 텐데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뭔가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올리겠다고 할 때 그게 보였던 건가? 모든 금통위원들 눈에 뭐 아니면 좀 다른 생각들을 서로 하는 것인가? 고승범 위원처럼 그 당시에 매파로 손들었던 분들은 그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뭐 염두에 얼마나 두는지 모르겠으나 금융 불균형이라고 표현되는 가계부채의 증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게 너무 중요해서 뭐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다른 금통위원들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이제 금통위 이사록을 보게 되면 예. 그 이사록에는 총재를 빼놓고 6명이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한 명 개진하는데 그렇죠. 이름 가리고 이제 이름 가리고 익명으로 그중 한 명,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금리 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제외한 이제 5명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네. 네. 뭐 그분들도 이제 5명 중에 3명은 뭐 가까운 시일 내, 수개월 내 이런 표현을 쓰고 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내는 맞는데 네. 약간의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실물 경제만 보면은 그렇게 금리를 시급하게 올려야 할 시점은 아니야. 네.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그러면 왜 올려야 될까라고 봤을 때, 뭐 부채 함정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금융 안정, 예, 예, 금융 안정의 상황을 더 고려해가지고 예. 그거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쓸 수 있을 때 손 쓰자라는 네. 게 강했고 나머지 예. 의원들은. 4%대 성장률 올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할 때 4.0을 전망했거든요. 네. 그 정도면 금리를 올릴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7월에 동결하는 이유는 코로나 잠깐만 보자. 코로나가 소비를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 잠깐만 보자. 그게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 봐요. 그런데 8월에 코로나 더 심해졌잖아. 근데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까지는 거의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코로나는 더 심해져요. 미국이나 뭐 영국, 우리나라보다 더 접종률 높은 곳 봐도 코로나는 예. 막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세를 볼 게 아니라 코로나의 확산이 경기를 얼마나 위축시킬까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소비가 얼마나 위축됐을까 7월에 네. 7월에 나온 지표를 보면 오늘 기획재정부가 뭐 그린북이라고 해서 예, 경제 예. 동향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네. 뭐 온라인 매출액 같은 게 뭐 40% 중반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이게 3월부터 쭉 이어져 오는 괜찮은 거네요. 대비? 그러니까 소비는 네, 괜찮은 대비. 거네요. 전년 대비? 아니 근데 소비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카드 신용에 카드 예, 승인액도 신용에, 예. 또 그 줄지 않았고 5월 6월 대비해서 7.9% 전월 대비 그죠? 그 전년 동기 대비는 대비로 그러니까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없지 그거야. 네, 아직 안 나와서 이 백화점은 좀 줄었지만 할인점은 또 증가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월 대비일 텐데 전월 좀 대비. 계절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또 그것도 이제 그 추정해 보면은. 최근에 그 모 카드사의 예, 7월 예. 실적을 보면은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로도 네, 네. 나오죠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네, 증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대체로 그 숫자가 소비가, 7월 숫자가 소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네. 근데 그 카드가 얼마나 소비를 포함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어진 뭐. 지표 하에서는 소비가 그렇게 꺾이는 건 아니야. 물론 대면 서비스는 안 좋을 수 있죠. 외식이나 네. 네. 뭐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네. 8월에 더 그 락다운을 더 강하게 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8월 지표도 봐야 되고 8월 지표를 아마 한국은행이 금통위 전에 최신 거는 본인들끼리는 봤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로나가 소비를 시키지는 않았어. 알겠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경기 상황을 보고 경기 상황이 좋다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판단하면 이제 올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여튼 지표가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하지만 근데 이렇게 시간을 또 끄면 끌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경기 둔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경기 둔화 이슈나 어쨌든 연초 대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로만 가져갈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그것도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상황상 실물보다는 금융을 봐야 돼라고 하면서 논리를 펴가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 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뭐 경기가 좋다고? 경기 지표는 지금까지야 큰 문제 없더라도 앞으로는 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중국 경기도 안 좋을 듯하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올리려고 하다가도 안 올려야 되는 건데 또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4.0, 내년에 3.0을 전망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조정할 텐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안 좋다고 해도 또 꺾인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0.5가 맞는 숫자냐 기준금리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논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역시 한두 번 올리는 정도이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기라는 게 딱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향후 몇 번 올릴 거야라는 기대감 또 그런 논리로 가져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건 그렇죠. 저 한두 번 올리 그래서 길게 보는 분들은 이거 좀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8월에 올리든 10월에 올리든 올해 한두 번 올리고 올해 두 번 올리면 내년에는 안 올리는 거고 올해 안 올리면 내년에 한두 번 올리는 거고 결국 내년 연말 금리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고. 내년 연말 금리나 후년 금리 생각하면 여기서 한두 번 올리고 끝이지 기준금리가 뭐 2, 3을 갈 일은 없으니 그게 뭐 왜 중요하냐 그게 기자들만 호기심이지 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도 또 그러나 우리는 26일에 누가 노래를 할지 8월이냐 10월이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고승범 위원이 이제 빠져서 이제 고승범 한 위원이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빠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서 손든 사람이잖아요. 내가 깃대를 들겠다. 그게 이제 고 위원님이 이제 한번 연임을 되면서 총재 추천을 받아서 연임됐는데. 이게 뭐 과거치가 뭐 늘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총재 추천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 그건 사실상 소수 의견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일 수 있다. 총재 부총재 총재 부총재 소수 의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예 또 얼토당토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 이주열 총재가 지금 8년째 금통위장으로서 총재로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1번의 금리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금리를 올린 게 딱 두 번이에요. 2017년 11월, 2018년 11월인데 그때 전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총재 추천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또 냈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의견 내고 그 다음에 올리더라. 근데 그 총재하고 친한 총재위원이 먼저 소수 의견 내고 말 되네. 야설일 수도 있고 뭐 늘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그렇고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한 명을 뺀 다섯 명도 님들이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을 동조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여론은 다 둬야 되겠네요. 되겠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이 문제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금융 불균형이 뭡니까? 저도 한국은행 출입하면서 자꾸 그런 말을 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렇게는 돼 있어요. 금융 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뜻이 없다. 정확한 뜻의 정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빚의 증가와 자산 가격의 오름이 같이 되는 현상. 빚이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그 현상을 금융 불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현상을 왜 금융 불균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부채 증가와 뭐 부동산 가격하라든가 뭐 부동산 급등이라고 하지.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B2B 성공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빚을 내서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자산이 올랐다. 땡큐죠. 근데 이게 이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계속 빚도 증가하고 그렇겠죠. 이런 악순환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고리에 의해서 약간 뻥 고리에 터질 수 있지. 뻥 터지면 이게 결국에는 자산 가격 폭락, 부채 채무 상환 불이행,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실물 경제까지 가는 어떤 여기까지 설명해야 금융 불균형이고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08년 미국 그
서프라이기 예. 네. 예. 그런 거를까지 우려한 거라고 용어는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금융 불균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걸 금융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막고 싶다는 거죠. 네. 그게 자산 가격을 동반한다. 이주열 총재가 이제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코로나 위기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돈을 풀어댔고 그 유동성이 이제 집값을 올렸다. 전 세계 공통 현상이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게 그 집값 상승이 부채를 동반했다.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더 다른 나라보다 신경 써야 할 포인트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그 다른 나라가 오히려 신기해요. 저는. 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매수세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매도 물량도 있어야 거래가 되지만 네. 그 매수할 때는 현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냥 집 살려고 해서 집 샀어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채를 끌어서 사겠죠. 당연히.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매수세가 강할 때는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다른 나라들은 집값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부채는 별로 안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저도 근데 우리나라 그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가 네. 40%고 다른 나라는 뭐 80% 예. 예. 엄청난데 어떻게 그럼 이런 규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빚과 빚을 어떻게 내지 사람들이 네. 어떤 재주야 이렇게 예. 생각이 들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가 있다는 거. 전세. 예. 예. 그게 또 집값 그 대출을 또 늘려내고 네. 또 아무래도 20, 30대가 신규로 주택을 사서 LTV를 처음 적용받는 그런 신규 대출자들도 예. 늘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전세 때문에 오르는 거면 전세는 어차피 부채를 동반하지 않는 그 거래니까 은행 부채를 동반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최 기자가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요즘 주택 거래는 젊은 분들이 사고 나이 많은 분들이 팔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서로 사고 팔았다고 쳐요. 예, 예. 젊은 분들은 대출을 제가 보기엔 한 6억쯤 끌어들였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로 4억 신용대출로? 부부의 신용대출로 한 2억 그러니까 이분이 사면 부채가 6억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파는 분도 어차피 부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도 6억이 부채가 있는 거니까 이분은 이 집을 파는 순간 이 6억은 갚아야 되잖아요. 즉 10억짜리 집을 팔았을 때 10억이 다 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6억의 빚이 있으니까 받은 돈 10억에서 6억은 은행 대출을 갚죠. 그러면 은행 대출은 안 늘어요. 이 거래에 대해서는. A는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B는 A한테 그 집을 팔면서 대출 6억이 있던 걸 좌이반 타이반으로 은행에 상환해야 되니 부채 감소도 6억이 있잖아요. 그러니 거래가 일어나도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요즘 거래의 특성은 젊은 분들은 부채를 많이 들고 사는데 파는 나이 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별로 없어요. 많이 갚아왔으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쌀 때 샀어 그럴 수도 있고 하면서 좀 갚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대출은 받으러 가면 해주는 분위기였으니까 많이 열심히 갚죠. 네. 요즘은 부채 갚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네. 부채가 있는 걸로 갚으면 다시 대출 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매매되는 거 LTV를 보면 LTV가 10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0억짜리 집에 뭐 부채가 1, 2억밖에 안 되고 그것조차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 파니까 이제 이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해외의 금리 변화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도 부동산 상승에 대한 고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 비슷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최근에 이제 18일 날 뉴질랜드가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불과 한 이틀 전 뭐까지만 해도 금리를 한꺼번에 0.5%, 5% 정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네. 동결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이제 뉴질랜드도 저희와 만만치 않게 집값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동결을 했는데 그 동결 이유가 이제 뉴질랜드가 6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전국이 이제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럼 금리 안 올릴 거냐? 뭐 그렇진 않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요. 뭐 ING 이런 데서는 10월, 11월 해가지고 0.25% 포인트씩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0.5% 포인트 오를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노르웨이가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빚을 동반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네. 부채 많이 늘었더군요. 예. 9월에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 올릴 가능성이 예. 거기도 노르웨이도 네. 맞아요. 노르웨이 그 북유럽 국가들하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노골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우리 금리 올려야 됩니다. 네, 라고 하고 실제로 올리기도 하고 총재들이 그런 중앙은행이 없지 않아요. 집값을 특정 어떤 자산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긴 한데도 그래도 하여튼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도 있었더라. 예, 예. 야, 진짜 모르겠네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는 메시지가 예. 오히려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는 이제 금통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줘요. 아, 말씀하신 대로 한 년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고기가 열심히 잡으니까 우리는 조금 코로나도 지켜보고 뭐 거시 경제 이런 거 네. 지켜보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올리나 10월에 올리나 뭐 큰 차이 없다고 보고 결국 판단은 정무적 판단을 할 텐데 네. 특히 그리고 이주열 총재님의 특장점 아닙니까? 네. 정무적 판단이죠. 네. 아니 그리고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올리나 10월에 올리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포인트 그러니까 8월에 만약에 올렸어도 만장일치로 올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소수견이 나와서 네. 아니 나는 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나올지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냐 뭐 8월이냐 10월이냐 한 번 올리겠으나 한 번만 올리고 끝이냐 어? 아니면 땅땅 올리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면 두 번 올리고 가시려고 할 것 같습니까? 한 번만 올리면 뭐 내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떤 뭐 거시경제 지표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 지표에 두 번을 올려도 설명할 수 있고 이 지표에 안 올려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야, 저에게 네. 느낌적인 느낌. 저는 두 번 올리고 싶겠지만 한 번. 아, 내심은 두 번 올리고 싶겠으나 너무 부담이 될 거다.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아까 금리는 쉽게 내려요. 네. 올리는 건 정말 어렵죠. 저항이 많죠. 저항이 많죠. 저항이 많습니까? 저항이 워낙 많은데 이번 금리 인상은 역대급으로 전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를 올리세요. 올리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은 그 돌맞을만 하거든요. 굉장히 적은 의견이고. 빚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기사 댓글로 여론을 파악하긴 뭐하지만 네. 댓글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안 올렸어. 그렇게 부동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대한, 입장에서는. 그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거부감 별로 없죠. 네, 거부감.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린 것에 대한 그리고 은퇴 생활자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조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서 이 기조가 늘 저기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냐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무조건 금리 내리면 경기 부양이고 다 좋은 거야 해피한 거야. 두 번은 그럼 왜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느낌인데 네, 총재님 워낙 신중하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7월에 올렸어도 7월에 네. 기사를 두 개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네. 동결과 인상 버전. 예, 네. 예. 소심하게 인상 버전을 준비했긴 했는데 네. 혹시 사람 일을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금통위 의견을 의원들의 의견을 네. 수렴해야 되고 네. 좀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닌가. 경기도 좀 좋고 코로나도 알겠습니다. 좀 확산이 좀 그렇게 낮아지고. 하면. 네. 언제 올리? 그러니까 이때 못 올리면 이때는 올리기 어려워. 예를 들면 내년 3월이 임기면 3월 임기와 함께 대선도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연초에 금통위가 언제입니까? 1월, 2월 금통위죠. 그때는 진짜 좀 쉽지 않겠죠. 2월 금통위에는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간에. 표에 영향을 준다고 또 다들 생각할 테니까
1월도 너무 대선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건데. 네, 한 번은 그래서 한다면. 확실히 이제 그럼 8월이냐 10월이냐 두 번 올리고 싶으면 올해 다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8월 10월 8월 10월에 올려야지 내년에 그래,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8월 달 금통위에 어떤 표가 나오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더군다나 6명이라서 정말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해. 뭐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도 어떤 시그널을 끝나고 나서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가 예. 금통위원들 중에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회복 금리를 올릴 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으니 이거는 확인하고 올리자라는 네. 쪽의 의견들은 없거나 한 그럴까요? 명 있으십니까? 한 명 있으십니까? 네. 뚜렷한 비둘기 계십니다. 뚜렷한 비둘기 한 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냥 의사로 봐도 이름 안 봐도 알겠다. 근데 다 논리는 다 각각 있죠? 뚜렷하고 아, 노래 못 들을 것 같은데 아니자 노래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네. 최정희 기자는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 내기를 건다면 네. 정말로 올린다 내린다 아예 난 몰라서 안 할래 셋 중에 뭡니까? 8월? 8월? 얼마 전까지도 이제 인상 아 뭐 인상하는 거지 뭐 그런데 네. 더 헷갈려요. 점점 더 헷갈려요. 점점 헷갈리고 네.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 네 이런 분위기가 있네요. 네 이데일리의 최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